안녕하십니까. 마이린TV의 대표입니다. 서현입니다. 오늘은 레이저랑 회사에서 나온 립스틱이란 에스보드를 갖고 놀아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둘 다 아주 예쁘게 나와있고요. 이렇게 공개 모양까지 아주 멋지게 나와있습니다. 멋지죠?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바퀴 두 개가 있는데요. 오,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만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단단해 보입니다.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여러 개 박아있는 걸 보면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. 이제부터 함께 놀아보겠습니다. 우와, 나오죠? 여긴 서울숲인데요.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, 진짜 기대되네. 여기 에스보드를 좋아하는 웹툰이 계셔가지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어떻게 에스보드를 타게 되셨나요? 아, 저는 그 가다 길 같은데 가다가 막 사람들이 에스보드 타는 걸 보고 멋있어서 한번 시도해보게 됐는데 그 계기로 에스보드를 타게 됐습니다. 에스보드를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조금 더 잘하면 더 많은 친구들과 할 예정입니다. 여기서 보드를 굉장히 잘 타는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보드를 잘 타게 되셨나요? 인라인을 타다가 신발이 차올라가지고 저 못 신게 돼가지고 버렸는데 엄마가 원래 S보드를 사줬어요. 그래서 이걸 계속 타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어요. 저도 친구들이랑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에스보드 타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. 잘 타는 사람도 많아서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오늘 서울숲에서 제 친구인 서현님과 함께 립스틱을 한번 타봤는데요. 여기에는 에스보드를 타는 사람도 많고 해서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었습니다. 제 집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타기도 편하고 가벼워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마이린TV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럼 안녕!